이상입니다. 제가 오늘은 한려수들 봄을 남해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 밤차를 타고 출발해서 지금 새벽 6시에 도착했어요. 제가 지금 일출을 보러 보리암이란 곳에 가고 있는데요. 숨차. 평소에 이 운동 부족으로 지금 올라올 때만 해도 되게 깜깜했는데 가면서 지금 굉장히 환해지고 있어요. 계속 함께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자, 드디어 보리암에 도착했어요. 소원을 빌면 이뤄주는 사찰로 유명한데요. 금산 깊숙이 위치해 있고 바닷가와 접해 있어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출 사진을 찍기 위해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10번 오면 한 번 볼까 말까 한 일출이라는데 비가 온 뒤라 유난히 태양이 밝고 환하게 빛나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답니다. 저도 생쇼 시청자분들을 위해 타임랩스로 찍어봤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다랭이 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언덕을 따라서 층층이 논을 만들었는데 물결 모양으로 굉장히 예쁘죠. 여기가 국가에서 지정한 아름다운 바닷길 중에 하나래요. 한층 한층 석축을 쌓아 만든 680여 개의 다랭이 논이 한국적인 풍경미를 선보이는 마을입니다. 요즘은 노인분들이 많아져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많아 풍경이 예전보다 못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가난한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됐으니 인생은 역시 새옹지마입니다. 남해의 별미 멸치쌈밥을 먹으러 왔어요.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브런치로 멸치를 먹게 됐네요. 아, 저 아침에 생선 안 먹는데 신선한 도전입니다. 생각보다 비리진 않은데 가시가 많아서 먹기는 좀 힘든데요. 하지만 어차피 잔가시라 꼭꼭 씹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남해의 작은 유럽 마을 독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파독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위해 시에서 지어준 마을인데요. 이국적인 건축 양식과 바다가 조화를 이뤄 근사하죠? 마침 독일 맥주 축제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네요. 엄마와 기념사진도 한 장 찰칵. 우리가 보통 말하다, 삼천포로 빠졌다 할 때 등장하는 바로 그 삼천포에 있는 어시장을 방문했어요. 싱싱한 광어와 우럭, 바로 회떠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남해 여행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곳을 돌아봤는데요. 좋은 구경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모두 멋진 남자 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